저는 직장 생활을 한 8년 정도 하다가 그 이후에 뭐 커피숍 아르바이트도 1년 넘게 하고 그러다가 엄마 가게에서 한 4년 이렇게 손님 응대하는 걸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카페 한번 창업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 고망고를 차리게 됐어요. 네, 직장은 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그 안에 틀 안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좀 뭔가 자유롭게 손님들 여러 분야의 손님들과 대화하면서 손님 응대도 하고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창업이. 수입은 아직까지 이게 자영업자들이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해요. 그래갖고 수입 면에서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점차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 제가 카페 아까 아르바이트 일을 봤다고 했잖아요, 1년 넘게. 저는 재밌어요. 이게 음료 만들고 손님들이 제 음료를 맛있게 드셔주시는 게 너무 즐겁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다 망고가 또 되게 좋았어요. 아이템이 되게 여름에만 좀 이렇게 찾는 음료긴 하지만 그래도 망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되게 요즘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네, 이 브랜드를 선택하게 됐어요, 저는. 저희 친자매. 친자매. 네네. 안 닮았죠. 저희가 고망고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그래도 찾아오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열 걸음마다 지나갈 때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많은데 거기서 그래도 저희가 좀 차별점을 갖자라고 해서 망고 아이템을 선택한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대학가 중심으로 지금 이게 급속도로 그래도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많이 찾아오시는 찾아서 마시는 음료수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쁘게 사진 올리는 거 SNS나 아니면 뭐 당근마켓 홍보할 수 있는 요즘 온라인 마케팅을 저희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 주변에 아이 엄마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지금 벌써부터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조금만 더 SNS를 활성화한다라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합니다. 호불호는 분명히 있는데 호불호가 있는 게 알레르기 있는 사람 아니면 정말 망고의 맛을 싫어하는 사람은 있는데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뭐 장년층, 노년층은 망고가 어떻게 보면은 단감? 연시, 홍시의 맛도 살짝 나기 때문에 그 맛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찾아오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호불호는 분명히 있지만 한 번 드시고 나면 두 번, 세 번 찾아오시는 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SNS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는 인스타 활용하고 있는데요. 인스타로 저희가 사진을 올리면 그거 보시고 오셔서 똑같이 사진 찍어서 저희가 이쁘게 사진을 찍은 것만큼 음료 나오면 그 음료로 똑같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컬러나 디자인이 인테리어가 예쁘기 때문에 아이들 사진 담아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냥 고객님들이 또 홍보 효과를 해주고 있으셔서 네. 많죠. 저희 진짜 많은 프랜차이즈들 만났고 인지도가 있는 프랜차이즈부터 아직 없는 아이템 저희가 여러 종류를 한번 선택을 하려고 만나봤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주시라고 하는 고망고 본사에서 같이 홍보해주는 효과도 저희는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인지도가 없는 프랜차이즈보다는 저희는 조금 더 인지도가 있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자 해서 이걸 선택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무래도 인테리어가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한눈에 보이는 컬러, 노란색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이 브랜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잔디랑 일부러 그 밖에 야외 파라솔을 한 이유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들 많이 못 가셨잖아요. 그래서 해외 못 가셨을 때 그래도 나가셨던 그 분위기, 느낌 살려보고 싶어서 여기 망고라는 아이템 자체도 동남아 과일이기 때문에 요 작은 요 공간에서라도 외국에 온 듯한 느낌을 느끼게 하고자 저희가 개별적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합성 감미료 노, 퓨레 노, 색소 노 안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음료라고 생각합니다.